네, 안녕하세요. 엑소시스트 용두령 최기택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양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, 제가 왜이 말을 할까요? 저희 집에도 양띠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그랬구나. 자,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, 여러분들. 양띠분들은 천역살이라는 게 있대요.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. 역마의 기운이 강하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의 번뇌가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천역살을 가지신 분들, 특히 양띠분들이 많다라고 해요. 방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, 여러분들. 방황하지 마세요. 자, 양띠는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.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되게 독한 띠 중에 하나가 바로 양띠입니다. 저 또한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 집 식구에 양띠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양띠의 복을 훔쳐가는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띠 중에 하나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첫 번째 원숭이 띠입니다. 원숭이 띠분들, 양띠가 내 것을 뺏어가는 궁합이에요. 그래서 최악의 신살이라고도 한답니다. 자,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구설수가 들어옵니다. 심할 경우에는 관제 구설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양띠의 복을 훔쳐가는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띠. 자, 양띠하고 원숭이 말씀드렸죠? 두 번째, 양띠와 양띠입니다. 재난이 일어나는 궁합 중에 하나예요. 그런 거 보면 저희 식구들이 양띠가 두 명인데 한 명이 참고 사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예? 양과 양이 만나면 외로움을 불러온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. 구설수를 유발하고 관제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양띠와 양이 만나면 힘든 살 중에 하나가 양띠입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천상의 개띠가 되겠습니다. 이 개띠분들과 양띠는요,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불러온다고 합니다. 갈등과 상처라 힘들겠죠?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라고 해요, 여러분들. 갈등이 상처를 불러올 수 있는 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자, 네 번째로는 원살을 의미하는 소띠가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월살. 네.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, 또한 갑작스러운 고비수가 들어온다고도 합니다. 심하면 손재나 관제수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니까 피하셔야 되는 띠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는요, 범띠입니다. 범띠는 망신살을 의미를 한대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양띠와 범띠가 만나면 패가 망신을 할수 있는 궁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하지만 피해갈 수 있습니다. 왜냐? 이건 사주일 뿐이니까요.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. 양띠를 너무 지치게 하는 기운이 범띠한테 있대요. 근데 저희 집에도 범띠가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 얘기하는 것 같네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, 육해살을 의미하는 말띠가 있습니다. 이두 띠는 시작은 좋지만은 끝이 좋지 못하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안 좋은 궁합이죠. 하는 일마다 막힌다고 합니다. 무슨 띠? 양띠와 말띠입니다.
서로 손해볼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해요. 여러분들, 자, 지금까지 여섯 가지의 띠, 양띠와 절대 친해져서는 안 되는 띠, 여섯 개 띠를 말씀드렸어요.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용웅 노령입니다.